안녕하세요. 5분 특강 강의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물 출자 법인 전환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물 출자 법인 전환 방법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판단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일단은 전제 자체가 부동산이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이 있고, 그 다음에 순자산가액 이상을 자본금으로 납입을 해야 되는데 그 자본금 납입할 돈이 없다 하는 경우에 실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 설립을 하는데 돈도 불입하지 않고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 인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원에 인가가 필요하고요. 그 인가를 받고 인가에 대한 검사인의 보고가 필요한데 검사인의 보고를 감정인, 부동산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자산부채에 대해서는 회계사의 자산부채 실사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선은 두 번째는 요건인데요. 요건 같은 경우는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이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부동산 명의 자체가 혹시라도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딸 명의로 50%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국내에 거주하는 어머니나 아버지 부동산 지분만 해당이 되고요. 자녀에 대한 지분은 세관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그대로 넘어가야 되고요.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되고요. 개인 사업자가 발기인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고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 사업의 계속성, 그 다음에 감정인의 감정이 필수적으로 요건으로 붙습니다. 그 다음에 조세 혜택 같은 경우는 그 법인 전환 총 다섯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가지고 있는데요. 부가세 면제, 양도세 이월가세, 취득세 감면, 심지어 국민 주택 채권 매입에 대한 부분까지 면제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엄격한 사후 관리를 거쳐야 되는데요.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출자 지분 자체를 5년 이내에 50%를 처분을 하게 되면은 사후 관리 요건에 위배되어 양도세나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가 있습니다.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파산, 합병, 회상은 제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출자 지분을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 있어갖고 기준 자체가 유상감자, 무상감자를 포함을 하고요. 사망, 파산, 합병, 가업승계, 주식, 증여, 특례의 경우에는 제외를 합니다. 결국 그 주식을 처분할 때도 50% 이상을 처분을 하게 되면은 사후관리 요건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회사 주식을 계속적으로 최소 5년 동안은 보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업승계 목적으로도 법인 전환을 간혹 하고 그 다음에 절세 목적으로 법인 전환을 하는데요. 법인 전환을 할 때 부동산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세관면 포괄 양수도 현물 출자 방법 둘 중에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규 법인을 설립할 때 기존에 부동산 지분이 없었던 자녀를 승계를 하게 되면 추가적인 현금 납입 등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검토와 향후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지 현명한 법인 전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5분 특강 강의 조남철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